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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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그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구나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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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37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여러분 지금 어느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성경을 펼쳐서 함께 읽으실 텐데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1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보다 더 소중하고 더 깊은 의미를 가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함께 하실 텐데 여러분 경건한 마음으로 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매일 새벽 5시에 영상이 오픈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한 주간을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새벽에 이 영상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요, 길지 않은 시간이니까 점심시간을 활용하시든지, 혹은 퇴근하셔서 저녁에 댁에 돌아가셔서든지 꼭 잊지 말고 이 특별새벽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일전에도 드렸던 말씀인데요, 잘 알려진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한 신학교의 초청으로 가서 예배를 인도하시게 됐다라고 합니다. 워낙 잘 알려진 유명한 선교사님이시라 신학생들이 잔뜩 기대를 하고 그분의 설교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막상 강단에 올라오셔서 설교하시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들어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너무 힘이 없고 약하고 설교가 마음에 썩 들지 않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되는 소리가 났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저게 뭐냐고, 기대 많이 했는데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이런 불만들이 터져나왔다고 해요. 그 학교 총장님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이제 광고를 하러 강단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강단을 떠나셨고요.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이 강단에 오르시기 전에 본국 아프리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과격한 기독교 반대 테러 집단으로 공격을 받아서 그 가정, 그러니까 사모님과 두 아이들이 총살을 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다는 겁니다. 너무 충격적인 소식에 예배를 좀 미루고 캔슬하고 빨리 돌아가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권면을 했더니, 그래도 내가 학생들하고 한 약속인데, 그것보다 하나님하고 한 약속인데 어떻게 이 약속을 어길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그 강단에 오르셨고 끝까지 어렵고 힘든 심정이었지만 강단을 섬기시느라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실망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 학생들의 눈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꺼내냐면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니라 관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설령 기도했던 것이 무너지고 정말 내가 소망했던 것들이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 환경들이 아니라 그 환경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관점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인데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의 기록입니다. 로마에 들어갔을 때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마지막 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시간 있으실 때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토록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곳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정작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은요, 죄수의 신분으로 잡혀서 가택연금, 감옥에 있는 형편이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아니고 믿음을 붙들었던 그 사도 바울의 관점, 가치관이 그를 이런 놀라운 승리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어떤 차별점, 어떤 다른 점을 보일 수 있을까? 잠깐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막막한 상황에도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믿음의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앞에서도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막막한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뭐죠?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걸 넘어서게 되면 원망, 불평하게 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사람이 아닙니까? 신입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의 형편이 오늘 본문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바울이 누구와 함께 있다고요? 군인과 함께. 여러분, 이게 바로 가택연금,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얼마나 실망스러웠을까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갔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그곳에 전달하기를 원하시는 그 불타는 사명을 가지고 로마에 갔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는 군인에게 쌓여서 감옥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암울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목숨 버려 이곳까지 왔는데 왜 이곳에서 복음도 못 전하게, 이곳에서 갇혀서 이렇게 제한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는데 좋은 일, 기쁜 일 생긴다고 했는데 왜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은 안 생기고,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가정의 문제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십니까? 이런 원망, 불평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놀라운 사실을 기록합니다. 17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자,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뭘 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런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사흘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 단서가 한 단어입니다. 사흘 후에. 여러분, 이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요? 우리 믿음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봅시다.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은 과연 뭐 했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성경 전체의 기록을 통해 봤을 때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1장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에베소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골로새서 1장 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지금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옥중서신이라는 불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빌골에빌,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써서 보낸 편지입니다. 옥중에서 뭘 했다고요? 기도했답니다. 기도. 여러분, 이 사실로 미뤄봤을 때 지금 이 사흘 동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뭘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내게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내 눈앞에 있는 환경만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환경과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는 방법 뭔 줄 아실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육신의 눈을 떠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실망, 좌절, 원망, 불평할 것밖에 넘지만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 내 옆에 좌우 내 뒤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건져서 나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이 확신이 생기는 순간
환경, 조건, 어려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 시기가 끝날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계시다는 성도님들의 그 소식을 전해 들으면 아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 아프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아, 뭐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저들 능히 저들의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승리의 자리로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계신가요? 다들 어렵고 힘들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 줄 아실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모쪼록 이번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특별한 기도의 기간으로 삼으시고 여러분 처해 있는 장소에서 여러분 처해 있는 환경에서 꼭 예수님 십자가 고난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시면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심으로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주님의 십자가 능력을 바라보고 힘차게 일어나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요 막막하고 어려운 환경 앞에서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탈무드 동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 마리 개구리가 있었답니다. 세 개구리가 우유통에 빠졌대요. 각기 다른 방법, 모습으로 그 우유통에 앞에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 개구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다 빠져 죽었답니다. 두 번째 개구리는요, 에이 난 이제 죽었구나, 어쩔 수가 없구나, 그저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다가 그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개구리는요 달랐답니다.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열심히 내가 이곳을 벗어나, 내가 열심을 다하다 보면 나에게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계속 그 우유통 속을 헤엄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시간, 두 시간, 밤이 새도록 그 우유통 속을 헤엄쳤던 이 개구리에게 어느 시간인가 한참이 지나서 보니까 발에 뭔가 딱딱한 것이 밟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또 이 개구리가 헤엄치니까 그 우유가 굳어서 버터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스갯소리가 섞인 그런 우화입니다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막막한 상황에 처할수록 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손 놓지 마세요. 될 대로 되라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여러분, 이건 올바른 그리스도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 아무곳 기댈 것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할수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기도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뭘 했다고요?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서 풀려나려면 자기를 오해하고 음해하던 이 로마의 지도자들의 오해를 풀어야 됐기 때문에. 자,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막막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이루려 했었던 사도 바울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21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릴 텐데요. 그러자 그들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유대로부터 당신에 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여기 온 형제들 중에서도 당신에 대해 나쁘게 평하거나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끊임없이 사도 바울을 어렵게 했던 이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오해를 푼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자,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높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설교, 복음을 듣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막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붙들어 역사해 주신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말씀 속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에 잠자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에게만, 엘리야에게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니시고요, 지금 여러분 각 사람 심령에 살아계셔서 우리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하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막막하시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될 대로 되라지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그저 오늘 하루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막막한 상황 앞에서도 최선을 다했던 사도 바울을 붙들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절망과 고통이 기쁨과 승리가 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 여러분의 삶이 놀랍도록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요, 막막한 상황에도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연달아 만나게 되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아, 이러다 내가 끝나는 것 아닌가? 이러다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게 막다른 골목, 막다른 벽에 다다른 일반 사람들의 태도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본문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언제 죄수의 신분을 벗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언제 내가 끌려가서 목이 잘려나가는 그런 사형에 처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무엇도 알 수 없는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을까요? 두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요, 두렵고 절망해서 벌벌벌벌 떨었다 이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무슨 얘기일까요?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파했는데 안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른 반응을 보였다고 사도행전 28장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봐 드립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들여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쳤다. 어떻게 가르쳤다고요? 담대하게. 여기 담대하게라고 쓰인 단어가 헬라 원어는 파스팔레시아라는 단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with all confidence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상황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이 어떤 열매로 나타났다고요? 물론 사도행전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이 아닌 다른 성경 곳곳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열매, 이 담대한 사역의 열매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례로 빌립보서 4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여러분 여기 가이사집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이 로마에 있는 귀족들입니다. 로마에 있는 군인들입니다. 무슨 얘길까요? 이 막막한 상황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기 삶을 살아냈던 사도 바울의 이 삶의 태도 때문에 로마가 변하고, 그래서 그 로마가 230년 후에는 이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하던 기독교를 국교로 삼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요. 지금도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한 사역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담대한 믿음의 태도를 본받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요, 해군 사관학교를 다닐 때 당시 해군 제독이 하이먼 릭 오버라는 제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하이먼 릭 오버 제독이 워낙 엄격하고 워낙 좀 무서운 사람이라서 면담을 하고 나면은 다들 옷을 적시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더라고 해요. 지미 카터 대통령 차례가 돼서 이 제독을 만나러 들어갔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하는데 잘 대답을 못해서 곧 막 옷이 젖는 그런 극도의 긴장 상태였다고 해요. 그런데 곧 만회할 기회가 생깁니다. 저는 해군사관학교에서 지금 몇 등 하고 있나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만회할 찬스다. 그래서 해군 820명 중에서 59등 했다고 자신 있게, 자기 스스로는 잘했다라고 믿어서 820명 중 59등 했다라고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제독의 대답은, 질문은 뜻밖이었습니다. 자네 최선을 다했나? 자네 최선을 다했나? 순간 이 카터가 대답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참 생각한 후에 아니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하이먼 리고버 제독이 남긴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제독의 이 질문을 평생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하나님의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니? 어렵고 힘들다고 지금 포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왜 포기하려고 하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왜 이리 믿음이 부족하니? 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 상황과 내 어려움만을 바라보고 좌절과 실망에 빠져 그저 힘없는 그런 삶을, 그런 날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열심으로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내 눈앞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오늘 다시 한번 내가 힘써 달려보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예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고 그 십자가 능력이 우리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힘있게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다는 것 불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가 오늘도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새 힘과 새 능력을 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온다는 것 불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내 조건과 환경만을 바라보고 낙담하여 쓰러져 있는 내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 손 잡아주옵소서. 바울을 도우셨던 하나님, 내 손 잡아주옵소서.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날 때 내 삶에도, 내 주변에도, 내 가정에도, 내 교회에도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새 힘과 새 능력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우리 처한 장소에서 열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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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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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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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실패를 면허하여 주시오. 고통 중에 허덕이는 당신의 백성들 주님으로 내버려두지 마옵시오. 주님 저들에게 사인과 사는 자가 나가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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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게 소망을 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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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능력 되시는 주님, 십자가 능력이 내 힘들기를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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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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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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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님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